오늘은 골로새서 3장 20절부터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20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여기 자녀들이라는 것은 출가하지 않은 자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장가고 시집가서 자기 독립적인 가정을 이룬 자녀들이 계속해서 나이 먹은 부모들에게 순종하고 살려면 그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자녀들이 어릴 때 성장할 때 부모님 밑에 있을 때는 부모의 돌봄을 받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의 명령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부모의 명령을 순종하냐고 자기 멋대로 한다면은 그들은 성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6살까지 그 인격적인 바탕이 결정이 되고 그 다음 이후로 그가 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력은 부모님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어린아이들의 모든 언어, 심사, 행동이 아주 부모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보면은 부모님을 알 수 있고 부모를 보면은 그 자녀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격이 아직 완성되지 못한 어린 자녀들은 마치 백지에다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서 그 백지 같은 인격에 부모님이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대개 딸들은 어머님이 그 생애 속에 그림을 그려놓고 아들들은 아버지가 그 생애 속에 그림을 그려놓는 것입니다. 그 그림이 나중에 자기들에 의해서 많이 수정되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지울 수 없는 영향력을 부모님에게서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딸을 시집 보낼 때 그 남편 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려면은 그 가정에 부모를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딸을 시집 보낼 때 그 신랑감을 알려면 그 신랑감 그 아버지의 살아온 과거를 보면은 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며느리 데리고 올 때 그 며느리의 친정 어머니를 보면 그 며느리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모든 것을 사양하니까 모르지만 나이 먹어갈수록 부모의 그 삶의 형태가 대단히 뚜렷하게 생애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절대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거울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자녀를 기를 때 부모들이 굉장한 모범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일생만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생을 자녀에게 그림을 그려주어서 자녀들이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그 영향력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인지 바라보고 있으면 그 바라보는 데 끌려가기도 하고 그 바라보는 상대가 내게 끌려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루 만에 따먹은 건 아닙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늘 가서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와 대화라고 하루에 당장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늘 그 과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봄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를 얻기에 탐스럽기도 한지라 자기도 먹고 남편에게 주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봄의 법칙인 것입니다. 바라보면 그 바라보는 것이 내게 끌려오기도 하고 내가 또 거기에 끌려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라봄의 법칙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아브라함이 나이 85세가 되어 자녀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밤중에 깨워 일으켜서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그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고 헤아리고 그 마음속에 각인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저 수많은 별들 하나님 말씀에 그 별들같이 너 자손이 많을 것이라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현실 환경은 그렇지 못한데 마음속에 그 별들을 바라보고 내 자손이 그와 같이 많을 것을 꿈꾸고 믿고 말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또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그 결과를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야곱도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일을 했으나 빈털터리가 되어서 고향에 돌아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부자를 만들어서 돌려보내기 위해서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한 것입니다. 외삼촌의 짐승들을 칠 때 색깔 있는 짐승은 다 옮겨놓고 순수한 색깔만 치는데 그 새끼들이 순수한 색깔 아니고 얼룩진 새끼들이 나오면 야곱이 월급이 되겠다고 삼촌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이 짐승대 중에서 얼룩진 것은 다 옮겨놓고 순수한 색깔의 양과 염소와 짐승대만 야곱이 돌보게 했는데 야곱이 단풍나무와 신풍나무, 포도나무를 끄다가 얼룩덜룩 얼룩덜룩하게 만들어서 양들이 구유에서 물을 마실 때 새끼를 뱀으로 그 앞에다가 그걸 쫙 펼쳐놓고 얼룩덜룩이를 바라보면서 새끼들이 다 얼룩덜룩하게 태어날 것이라고 바라보았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바라본 것입니다. 꼭 미신 같지 않아요? 짐승들이 새끼 가지는데 그 앞에 얼룩덜룩이 나무를 세워놓고 얼룩덜룩이를 바라보고 얼룩덜룩이가 나을 줄 마음속에 생각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었는데 나중에 새끼를 낳는데 보니 모두 다 얼룩덜룩이만 나왔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나 어느 동리인지는 잃어버렸지만 우리 한국의 어느 동리에 상둥이만 낳는 동리가 있어요. 낳았다면 상둥이, 낳았다는 상둥인데 그 왜 그러냐고 알아보니까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오는 아낙네들이 우물을 기르면서 바라보는 앞에 산이 상둥이랍니다. 산이 꼭 닮은 상둥이 산이 있어서 물을 기르러 올 때마다 그 상둥이 산을 바라보고 집에 돌아오고 했는데 영락없이 애를 낳았다면 상둥이를 낳아요. 바라봄의 법칙으로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상둥이를 가슴속에 베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라본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현실적으로 보이는 현실이나 상상의 세계나 내가 바라보는 대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늘 바라보는 것이 나는 못났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실패자다, 패배자다, 병들어 죽을 것이다. 이런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면 그대로 돼요. 그것이 내게 끌려오고 내가 그리 끌려가요. 그러나 나는 주 안에서 승리한다, 축복받았다, 성공한다, 힘있다, 건강하다고 이것을 바라보고 시인하면 또 그리로 끌려가요. 그것이 나의 인생에 다가오고 나도 그곳에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봄의 법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늘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우리가 늘 바라보면 십자가의 의미를 함께 바라보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이 그곳에 몸짓고 피 흘려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나에게 용서와 의로움을 주었다는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게 되니까 그대로 되죠. 저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세상과 마귀를 다 벗어버리게 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해줬다는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니 그대로 되죠. 십자가에 예수님이 나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갔다는 것을 생각하고 늘 바라보면 그대로 치료가 임하시지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께서 나의 모든 저주와 가난을 짊어지고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을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고 바라볼 때 또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은 죽으셔서 나의 죽음을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신 그 은총을 내게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면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냥 나무 십자가만 바라보아서는 의미가 없지요. 십자가에 매달려 예수님이 몸짓고 피 흘린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바라보아야 돼요. 성경에도 시편 103편에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물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렇게 생각하면서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을 생각하면서 바라본다. 사람은 바라보면 생각하게 되어요.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바라볼 때 그냥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바라보니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지혜를 얻기에 탐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바라봤었습니다. 그러니 그를 끌려들어갔죠. 야곱도 얼룩덜룩이 나무를 깎아놓고 난 다음 얼룩덜룩이 기분 좋다, 경치 좋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됐어요. 얼룩덜룩이 나무를
짐승들이 물 먹는 구유 앞에 세워놓고 난 다음, 너희들 새끼 가지는 전부 다 얼룩덜룩이가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하고 바라보니까 그렇게 됐죠. 사람이 바라보면 생각하게 되고, 생각하면 바라보게 돼요. 바라보고 생각합니다. 상둥이 산을 바라본 아낙네들이 나도 상둥이를 가진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상둥이를 다 가졌죠. 그래서 바라봄의 법칙이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라보고 생각하고, 생각하고 바라본. 그러면 자녀들이 부모님과 대개 한 20년 최소한도 살게 되는데, 20년 동안 아들은 그의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우리 아버지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을 늘 바라보게 되죠.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죠. 또 딸은 한 20년 동안 어머니를 바라보고 어머니를 생각하게 되죠. 가장 성장기에 가장 영향력을 많이 받는 그 기간 동안에 아버지 어머니를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의 그 생활이 그 생애 속에서 확인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모가 어떠하면 그 자식도 그러하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정말로 올바르게 인생을 처신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 뭐 내 인생 내가 사는데 무슨 상관이냐. 부모는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식 인생까지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부모의 영향력을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돌아봐서 젊을 때는 그렇게 안 생각했는데 나이 먹을수록 부모님이 나의 생애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 우리 아버님이 나의 생애 속에 나타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아침에 세수하고 거울을 돌아보면 내 얼굴 속에 아버지가 들여다보여요. 이렇게까지 내 영향력, 내게 영향력을 미치셨구나. 나의 말할 때도 그 말 속에 아버지가 늘 나타나시고, 내가 생각하는데도 생각 속에 아버지가 나타나시고, 행동에 늘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아버지가 늘 떠오릅니다. 그만큼 영향력을 미치. 그러므로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했는데, 그 부모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 때 말이지 모든 일에 순종하라 그러고 부모님이 야 가서 도둑질해오라 그런다고 도둑질해오면 어떻게 합니까? 야 인마 주문을 치고 싸워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주님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 때 그 부모를 따라라는 것입니다. 아, 아버지가 그냥 도박을 하는데 자녀들아 내 부모를 순종하라 했으니 아버지 도박하는데 나도 도박해야지. 도박. 아버지가 술 주영병인데 모든 일에 순종하라겠다고 아버지 술 마시니까 나도 술 마시자고 잔을 주고받고 술 마셔서 술 주영병이 되고, 우리 아버지가 사기꾼인데 모든 일에 아버지를 순종하라 했으니까 나도 사기꾼으로서 열심히 훈련을 해서 사기를 쳐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절단강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자세히 조심하고 읽어야 돼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그 부모가 주님을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 주님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아내들아 내 남편에게 복종하라 했다고 나는 잡지에서 보았어요. 미국 잡지에 보니까 남편이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그 부인 보고 나가서 몸을 팔으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몸을 팔아서 돈을 벌어오느라 그 남편이 부인에게 강요를 합니다. 그래 부인이 나는 그건 못하겠다니까 그 남편이 성경을 내놓고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거라 죽게 하더라. 부인에게 성경을 내놓고 주님께 하듯 복종하라 했으니 너 나가서 몸 팔아서 돈 벌어오느라 그래야 먹고 살지 나는 돈 벌을 수 없다. 그래서 그 남편의 강요에 못 이겨서 그 부인이 몸 팔러 나갔어요. 그러니 몸도 팔 줄 아는 사람이 팔지 팔 줄 모르는 사람은 팔지도 못해요. 길거리에 나가서 머뭇거리다가 한 사람 지나가는 남편을 남자를 잡고서 잠시만 시간 내주십시오. 나하고 좀 좋은 시간을 가지십시오 했는데 그렇게 붙잡은 남편이 경찰관이에요. 남자가 그 자리에서 체포됐어. 길거리에서 유격행위한다고. 그래 보니까 그 부인을 추단하니까 남편이 복종하라고 했어. 성경까지 내놓고 복종하라 그러는데 자기가 복종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결국 남편이 잡히고 정신감정까지 받게 된 그런 상황이 기록된 것을 보았습니다.
복종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고 복종하라.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 밑에 사람도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안 따라가고 마귀를 따라가는데 복종하라 하면 마귀를 따라가란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를 복종하라는 것은 부모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사는 그 부모의 모든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순종하고 따라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개망나니 같으면 따라가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복종하다가는 신세 망쳐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말을 꼭 잊지 말아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도 아내들이여 주 안에서 남편이 주님 안에서 주님 섬기고 주님 도리를 따라서 행하면서 명령할 때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지 남편이 주님 믿지 않고 주님 밖에 나가 있으면서 밤낮도 술 받으러 오느라 빌려오느라 그런데 그것도 순종해서 밤낮 술도가에 외상술 받으러 왔다 갔다 하고 빚을 고슴도 붙이고 위밭에 뒹구는 것처럼 간택 짊어지고 살도록 그런 데 순종하고 그런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건 아주 폐가 망신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도리에 따라서 명령하는 것은 부모에게도 순종하고 남편에게도 복종하지만 주님의 뜻에 복종하지 아니하는데 따라서 하라고 하면 그건 안 되죠. 남편이 교회 가지 마라. 예, 복종하지요. 십일조 내지 마라. 예, 복종하지요. 예수 믿지 마라. 그것도 복종하지요. 그러면 완전히 파멸당하고 말죠. 주님 안에서 복종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들도 부모님이 주님 안에서 합당한 지도를 할 때 부모에게 복종하고 아내도 남편이 주님 안에서 합당하게 리더를 할 때 따라가는 것이지 주님 밖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을 따라 마귀와 세상을 따라서 끌고 나갈 때는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21절에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노케 말지니 낙심할까 하니라. 자녀를 경노하게 한다. 어린아이들은 아직 살이 판단이 안 됩니다. 그들은 사리를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도 안 하는데 고집을 세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말하면 이빨이 썩어가는데도 자꾸 단 사탕 달라고 땡깡을 부리지 않습니까? 그 부모가 지금 네 이빨이 벌레 먹었는데 당근 먹으면 안 되니까 참아라 이빨 고칠 때까지 참아라 해도 안 참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이해할 만한 아직 이해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친구들이 좋은 물건 가지고 있다고 그 물건 사내려고 땡깡을 부립니다. 집에 경제사정이 그렇지 못한데 아무리 우리가 돈이 없다 경제사정이 어렵다 그렇게 말을 해도 이해가 안 되죠. 왜 친구는 왜 가지고 있는데 나는 못 가지냐. 이해가 안 되니까 마음속에 오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지적으로 아주 미성장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므로 될 수 있는 대로 이해하고 달래야지요. 이해하지 않는다고 당장 주먹으로 때리고 발길로 차고 매로 때리면 어린아이들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상처도 깊이 상처를 받으면 나아도 언제나 흔대가 난 곳에 상처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마음의 상처도 한 가지입니다. 마음의 상처도 상처를 깊이 받으면 세월이 흘러가면 상처가 낫기는 나아도 그 흔적이 평생을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아직 이해를 못하는데 부모의 생각으로 강요를 하고 강박을 하고 호되게 혼을 내주고 이렇게 하면 자녀들이 경로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도 화가 나지 않아요. 어린 애들은 막 뒹굴고 울고 고함을 치지요. 그렇지 않으면 좀 자란 애들은 막 물건을 부러뜨리고 집을 문을 꽝 닫고 집을 나가지요. 좀 더 자란 10대가 되면은 그만 가출을 하고 마는 것이 집을 뒤쳐 나가버리고 말아요. 격노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자녀 기른다는 것 얼마나 힘든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낳기만 하면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낳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조금만 고생하면 되지만은 기르는 것은
20년, 30년을 길러야 돼요. 요 사이에는 30살이 되어도 독립을 못하고 부모에 붙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오랜 세월 동안 자녀를 기른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시련이 많은지 모릅니다. 아직 이해를 하지 못하고 아직 지혜와 총명이 성장하지 못한 애들을 잘 가르치고 타이르고 상처 입지 않게 잘 가꾸어 나간다는 것.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요새 젊은이들이 결혼 안 하는 이유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결혼해서 자녀 안 낳으려고 자녀 낳으니까 너무나 고생스러우니까 이기주의가 되어서 아, 내 평생 짧지 않은 인생 내가 재미있게 살지 뭘 자녀에게 희생하겠노. 그래서 자녀들 안 낳으려고 그래요. 제가 이번에 독일에 가니까 독일 사람들도 우리 한국과 같이 큰일 났어요. 독일에 터키 사람들이 많이 이민을 와서 삽니다. 독일이 한참 경제 부흥할 때 인력이 모자라서 터키 사람을 많이 수입을 해서 독일에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는 굉장한 숫자를 이루고 살고 있어요. 독일 백림에 가서도 백림 한 지역은 보니까 완전히 터키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터키 사람들은 어린아이를 한 집에서 7명에서 9명, 10명까지 낳아요. 그런데 독일 사람들은 한 사람밖에 안 낳아요. 많이 낳아야 두 사람 낳아요. 독일 사람들은 이제 더 교육을 많이 받고 더 문화적인 생활을 하니까 이기주의가 되어서 자식을 안 낳는다고. 가난한 사람이 자식 많이 낳지 부자가 자식 많이 안 낳아요. 가난한 사람은 애라 자식이나 많이 낳아보자고 그냥. 돈 못 벌으니까 자식이나 많이 낳아보자고 낳지만은 부자들은 자식을 많이 낳지 않고 자기들의 생활을 인조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이 점점 독일 사람은 수가 적어지고 터키 사람들은 수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또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사회보장제조가 될 때 있어 어린아이를 하나 넣으면 어린아이의 양육비가 정부에서 나와요. 그래서 애 다섯이만 있으면 일 안 해도 먹고 살아요. 정부에서는 양육비만 받으면 편안하게 사니까 아홉이나 열 명 낳은 사람은 아예 그냥 좋은 자동차 타고 댕겨요. 일 안 하고. 그래서 큰 문제가 독일의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많이 안 들어와서 그렇지 장차 애를 많이 낳지 않아서 일손이 없어지면 우리나라도 외국 사람들 자꾸 안 들어오게 할 수 없고 동남아 사람들 많이 들어와서 한국에서 결혼해서 한국에서 살게 되면 그분들은 틀림없이 9명, 10명씩 낳을 거라. 그럼 세월이 흘러가면 한국 사람 수는 점점 줄어지고 외국인들이 수가 많아지고 상당히 정치적인 사회적인 갈등과 모순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자녀들을 낳아서 기른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힘이 드는 것이고 우리 정부에서도 자녀들을 낳아서 기르는 사람을 격려를 해줘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명년부터는 우리 교회 낮에 안 쓰는 건물은 전부 다 타가소를 만들려고 합니다. 만들어서 어린아이들, 우리 교인들, 직장 가진 사람들, 어린애 안 낳는 사람들 낳아라고 우리 교회에서 돌봐줄 테니까 낳아가지고서 교회에다 맡겨놓으면 우리 타가소에서 애들 다 돌봐주고 직장에 가서 일하고 돌아와서 애들 데리고 그렇게 해줄 테니까 애들 많이 낳으라는 그... 왜냐하면 정부에서 자꾸 애를 낳으라고 하면서도 대책은 안 세워주잖아요. 그 대책을 우리 교회에서 먼저 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이기 때문에 또 우리 한국에도 지도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먼저 교회에서부터 시작하자. 교회 주일날 입에 놀리는 건물들, 방들 다 타가소로 만들어서 아예 그냥 애들 많이 맡아서 길러주면은 성도들이 마음대로 직장에 나가서 편안하게 일하고 난 다음에 돌아올 수 있으므로 좀 애를 낳아주지 않겠느냐. 한국의 장래를 위해서 그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녀를 기르는 것이 교회에서 기르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릴 때부터 찬송가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면 평생토록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또 사랑으로 어린아이들을 갈아피면 안심하고 애들을 맡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장 우리 인생을 사는 데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용서와 사랑 없이는 결코 인생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나도 의인도 아니고 너도 의인도 아닌데 서로 율법으로서 벗기고 핥히고 먹지라고 짓밟으면 살아남을 사람 누가 있겠어. 인생은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서로 용서하고 사랑해 줘야만 인생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수없이 범죄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인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에 몸짓고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섭리하는 가장 중심적인 섭리는 용서와 사랑인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기를 때도 용서와 사랑 없이는 자식이 자랄 수 없어요. 여러분 똥을 몇 섬을 넣고 오줌을 몇 마를 사는데 그리고 못된 짓을 얼마나 합니까? 그럴 때마다 율법적인 책도를 가지고 어른들의 책도를 가지고서 자녀들을 꾸짖고 매로 때리고 박대를 하면 살아남을 자식이 누가 있겠습니까? 똥도 받아내고 오줌도 받아내고 못된 짓 하는 것 다 용서하고 사랑으로 끌어안고 그런 세월이 10년도 20년도 지나서 온전한 사람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간에 교회 성장에서 이처럼 앉아있다는 것은 우리 부모가 얼마나 많은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주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이렇게 자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자녀를 기를 때 많은 용서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자녀를 기르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경로만 안 됩니다. 모든 것은 오래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급하게 무엇을 하면 안 됩니다. 오래 기다려야 돼요. 오래 기다려. 쉽게 남을 판단하지 말고 자꾸 사랑으로서 감싸주고 치료해주고 안아주고 기다리면 사람은 세월이 흘러가야 자랍니다. 한꺼번에 자라지 않습니다. 밥 한 술에 배가 부르지 않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서서히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인생은 참아야 됩니다. 단체 생활을 할 때도 잘못한다고 쉽게 목을 자르면 안 돼요. 쉽게 목 자르지 말고 참아야 돼요. 참아서 또 교훈하고 또 가르치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해서 변화받도록 해야지. 아니 뭐 잘못한다고 법을 가지고서 대하면 살아남을 사람 누가 있어요? 법은 최소한도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법은 절대로 마음대로 칼날로 휘두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한없이 부어주고 법은 최소한도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법대로 하자. 법대로 하면 살아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부부간에도 법대로 하면 안 돼요. 최대한의 인내를 가지고 남편은 아내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고 아내도 남편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결코 평안이 다가올 수 없고 행복도 다가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분노를 사요. 남편이 아내를 용서하지 않고 늘 비판하고 심판하면 아내의 마음속에 쌓여지는 것은 분노밖에 없습니다. 또 아내가 남편을 자꾸 비판하고 평론하면 남편의 마음속에 쌓여지는 것은 분노와 환멸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깨어지지 않아요. 상처 투성이가 되지 않아요. 용서와 사랑은 마음속에 분노의 불을 끄고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도 그런데요, 성경에. 어린아이를 격노시키지 마라. 어린아이도 늘 용서하고 사랑으로 타일러야지. 그것을 격노하게 만들어서 비평하고 평론하고 야, 이 병신아, 너는 벌써 삭시 노랗다. 너가 놈은 아무것도 안 되겠다. 그런 말이 부모는 일시적으로 하지만 어린아이 속에는 깊은 상처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처가 쉽게 나지를 않아요. 그러므로 격노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용서와 사랑을 모토로 하고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간에도 이웃간에도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이 없는 곳에는 절대로 생명이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와 사랑 이것이 십자가의 주님의 제목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은 이처럼 용서하고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이처럼 용서하고 사랑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용서하고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쉽게 여러분 심판하고 판단하지 마시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듣는다고 했으니 벗기지 말고 상처 비지 말고
먹칠하지 말고 짓밟지 마세요. 세상 살기가 너무나 괴로운데 여러분 또 달라들어가지고서 벗기고 핥히고 먹칠하고 짓밟으면 어떻게 삽니까? 사람은 벗기고 핥히고 먹칠하고 짓밟는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저항합니다. 같이 손톱을 날카롭게 세운 것입니다. 사람이 어디에서 눈물을 흘리고 깨어지느냐? 용서하고 사랑하고 돌봐주면 마음이 깨어지고 눈물을 흘리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시내산 앞에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병력치고 천둥이 내려오고 하나님은 심판의 음성이 들린 그 앞에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 위에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리고 척 늘어져 있는 그 예수님 밑에 가시는 군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당하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는 은혜, 이것이 내 마음속에 감동이 되면 그 용서와 사랑 때문에 마음이 깨어지고 고개가 숙어지고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변화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마라. 경록해 하면 낙심해요. 좌절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했어요. 용서와 사랑으로 자녀를 키우자. 오래 참고 기다려야 자녀가 온전하게 성장하지, 하루아침에 자녀가 성인도 되지 않고 성자도 되지 않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 어른들도 여러분 어른이 되었으면서도 성자가 된 사람은 없습니다. 전부 다 어른들도 죄인입니다. 남편도 죄인입니다. 남편 보고도 죄인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성내니까. 또 아내들도 죄인입니다. 다 용서를 원하는 약대들입니다. 용서의 물을 먹여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물을 먹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화평하게 되고 치료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는 절대로 치료가 되지 않고 화평이 되지 않습니다.